네,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기사 법규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1번입니다. 자,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 못 외웁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지금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번에 나오는 건데 요거 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 게 접착제랑 페인트에서 톨루엔하고 그다음에 VOC가 나와 있어요. 그죠? 접착제에서는 톨루엔 0.08, 그다음에 VOC 2.0. 그다음에 2.0.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페인트가 톨루엔이 0.08 똑같고 그다음에 얘는 2.5죠. 이거는 여러분 못 외워요. 그래서 답만 체크하고 가면은 0.08, 2.0, 2.0, 2.5. 3번이 정답이네요. 자, 82번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경유예요. 우리 가솔린과 경유에서 자동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각각 다르죠? 그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우리 CO, 탄화수소, 그 다음에 낙수, 요거 세 가지는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에 추가로 알데하이드 들어갑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개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네, 매연하고 입자상 물질. 그래서 경유에 오염물질, 대통령용 오염물질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알데하이드가 되겠죠. 2번 정답이에요. 83번 문제.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여러분 보시는데,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4번이 틀렸죠. 우리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84번 볼게요. 자,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시설 변경 신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가끔 나오는 문제죠. 진짜 가끔,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자, 먼저, 악취 배출시설 폐쇄하는 경우 들어가고요. 사업자 명칭 변경하는 경우 들어가죠. 근데 교육상 변경하는 경우 이건 안 들어가죠. 그죠? 임대할 때도 들어가고 또 언제도 들어가요. 근데 악취 배출시설 계획서, 그 다음에 방지시설 변경하는 경우, 그때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85번, 요건 중요하죠, 여러분.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1번, 배출시설 중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네, 5종에 해당하는 기술이 들수 있다. 맞고요. 2번, 2종 사업장 환경기술인 기준은, 자, 1종이면은 우리 기사 이상 한 명이고, 2종이면은 산업기사 이상 한 명이죠. 맞네요. 자, 그다음 3번.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1종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을 해서 1일 평균 17시간 작업을 했을 때는 사업장 기술인을 얼마 이상? 네, 각각 2명 이상 줘야 돼요. 그죠? 이때 근데 1명 빼고 나머지 1명은 환경기능사 이상의,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준이 17인데 10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